밥 먹었어? 밥 안 먹었지. 밥 안 먹었어? 그럼 내가 맛있는 밥 해줄게. 기다려. 더덕이에요. 더덕이 갱년기에 그렇게 좋대요. 더덕 맛있겠다. 네, 맛있죠. 더덕을 이렇게 작은 망치를 두드려가지고. 그렇죠. 두들겨줘요. 북어처럼 팍 두들겨야 돼. 이럴 때 두들길 때 또 스트레스 풀리거든요. 아, 이렇게 할게. 깨가 중요해요. 갱년기에 또. 제가 사람들은 팽현숭 깨 좋아한다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.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? 더워요. 갱년기 오시나 봐. 갱년기에 좋다니까요. 많이 양파도 넣고요. 이것도 넣고요. 와, 저걸 뚝딱뚝딱 네네. 하시는 거예요? 오늘 뭐 잔칫날인가요?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고 있죠. 아니, 왜 안 불러주신 거예요? 아니, 자기가 하나 집어 내가 그래, 자기 탑스타가 바쁘겠지. 우와. 이야. 뭐, 뚝딱뚝딱 해가지고 제대로 못 차렸네. 더 맛있게 차려줘야 되는데 미안하다, 동생아. 더 신경 완전 진수성찬인데. 아니, 원래 여기다가 내가 또 이쁘게 이거 둘이 먹긴 아깝다. 글쎄 말이야, 형부, 아유, 딱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. 꼭 그러니까. 먹고 나서 선거지 다 하면 그때 들어온다고? 아유, 그게 문제야. 이 더덕이 갱년기에 그렇게 좋대. 더덕, 이거 더덕이 메인이야, 오늘. 더덕하고 된장찌개에 표고버섯 넣은 거. 건강해지. 이거 먹고. 더덕에는 또 이제 사포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요.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갱년기에 급증하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준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. 또 함께 곁들이셨던 참깨에는 감마리놀렌산 성분이 풍부합니다. 그래서 혈액순환과 피부질환 개선을 도와줄 수 있어서 갱년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밥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최고네요. 야, 나는 깨 없이는 못 사는데 잘 됐네. 알고 드셨던 거예요? 아니, 그렇게까지는 좋은 줄 몰랐어요. 그냥 깨가 데코의 마지막에 대한민국 한국 음식에는 깨를 이렇게 뿌려야 그렇죠.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깨소금 냄새 난다 그런 것처럼 데코의 최고죠.